근데 내일은 우리가 뭘로 시합을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아이돌도 오고 그러면 괜히 묘한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형은 안 해. 아, 형은 잘 아시겠죠. 아, 그래요? 아, 요즘 아이돌은 또 못하는 게 없어. 예. 네. 아, 근데 누구 오지, 진짜? 아이고, 궁금하다. 아, 얘기해줘요. 우리가 막, 대처하고 예방, 막, 어? 예. 네. 어떤 자세를 뛸지도 토론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애들 막 술도 좀 먹이고. 어, 예. 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좀 걱정돼요. 저, 고재료 소시, 멋진 힙! 봐봐, 수고! 빠르다. 밤새 그죠?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체력 너무 약하지. 아이고! 아우야! 연습 동영상 선생님 보시고 해가 메일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어? 저 한 거예요? 어, 금방 오는데요? 틀면 돼요? 어휴, 전부 다 푸. 이야, 손도 빨리 잡고,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절대로 물러나진 않아요.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맨 처음에 딱 명의를 걸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꼭 이깁니다. 지상 최대 이벤트! 멤버라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멤버라의 친구들! 다이빙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멤버라의 친구들과 K-POP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들이 불꽃 튀는 다이빙 대회를 펼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호동이고요. 제 편은 SBS 김한 아나운서께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사적인 다이빙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선수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의 친구들! 윤종신 선수를 필두로 네. 예.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겁에 질린 얼굴로 네, 들어오겠습니다. 네, 들어오겠습니다. 난동을 부르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의도로 김민중 씨가 이 물귀질을 했는지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어역이 앞선 괜한 짓이 아닌가.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얼굴들이 아직 맨정신이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에이스 슈퍼주리에 네. 언역에 예. 엄청난 비상은 오늘 또한 보시게 될 거다. 예. 10m. 단순하게 수고하는 게 아니라 10m 공중 3회전. 예. 그래 이어 트위스트. 공중 3회전. 와우. 3m에 이은 트위스트. 야. 그리고 입수. 그 중국 선수도 힘들다는. 그다음에 오늘 맨발의 친구들 꼼짝 마라. 호언장담하고 있는 세계를 주장하는 K-POP 주역 아이돌 멤버를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승돌입니다. 와 진짜 진짜 투피엠이다. 멋있다. 투피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투피엠을 불러요. 아니 투피엠이 오면 어떻게 해? 왜 짐승을 불러놨죠? 다음 소개할 팀은요. 깍사이 모텔 이분이 나오죠. 조예 조예. 아 좋아요. 예. 아 자리로. 아 반갑습니다. 예. 시스터. 잘하는 애들만 엠블레 이준석
자, 이 팀이었습니다. 들어가 주시죠.